범이 생명을 살렸다? 제가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운동이라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산에 올라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검을 들고 본격적으로 나선 길. 그런데 산길 초입에서 갑자기 신발과 양말을 벗어버리는 호흡씨. 맨발로 뛰세요? 수련은 이미 시작됐다. 체력 단련과 지압을 위해 매일 맨발로 산을 뛰어 오른다는데요. 파킨슨 병이 있어가지고 아예 걷도 못하고 잘 뛰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산에 더 올라가고 뛰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이 진짜 좋아졌어요. 맨발 산행 뒤에는 상의까지 훌렁 벗어 던지고 비장한 기합 소리와 함께 드디어 검을 뽑아든 호흡 씨. 매일 산속에서 검을 들고 파킨슨 병에 맞서 몸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파킨슨 병 환자들은 이렇게 움직여줘야지만이 살아요. 보통 1000번씩 이상합니다. 1000번씩 이상 해야지 운동이 돼요, 이게. 하지만 호욱 씨에게 일상생활을 되찾아준 진짜 방법은 따로 있다는데. 네. 이제부터 진짜 운동할 거예요, 이제. 아, 진짜 운동이요? 예, 진짜 운동. 여기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대웅전에 들어서자마자 108배 산매경에 빠져버린 호욱 씨. 절하고 또 절하고. 검술에 비하면 쉬운 운동처럼 보이는 108배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된 걸까? 처음에 저 파킨슨병을 앓게 되면서부터 균형도 못 잡고 그런데 108배를 하면서부터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평소에 잘 쓰지 않던 온몸 곳곳의 근육을 움직여 허벅지부터 팔 근육 그리고 허리 근육까지 절을 하다 보면 어느새 땀 범벅이 된다는데 얼굴이 전에는 말을 맞다나 이거 가면이었어요. 그냥 움직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웃을 수가 있어요. 최근 온몸 운동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선풍적인 관심을 얻게 된 108배 운동. 108배의 운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자들의 심박수를 측정하여 운동 강도를 계산했는데 남녀 모두 중저 강도에 머무르며 장시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파킨슨병은 머리에서 명료한 것을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108배 운동은 전신적인 운동으로서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회복시켜주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두 번째 건강 비결은 자연에서 얻은 건강 식단.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집에서도 쉬는 법이 없다는 호욱 씨. 운동이 끝난 뒤에도 산기슭을 다니며 뭔가를 찾아 살피는데. 여기 있다. 아, 찾았어요. 어디 어디? 이게 왔어요, 이게. 호욱 씨가 찾고 있던 것은 바로 자연산 하수오. 행여 뿌리가 다칠세라 조심조심 흙을 깨고 마침내 드러낸 그 모습. 여기 왔어요, 여기. 산성 뿌듯하기예요, 이게. 요즘은. 요즘 보고 싶어도 이런 것들 보기 힘들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 산도라지입니다. 산도라지. 이번엔 산도라지를 발견한 호욱 씨. 운동하고 남은 시간에는 이렇게 약초를 캐러 다닌다는데 재배한 도라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향과 쓴맛을 지닌 산도라지. 산도라지 이런 거는 한 번씩 먹어줘야 돼요. 자연식으로. 그래야지 몸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모은 약초들을 가지고 어디론가 제작진을 안내하는데요. 바람 잘 통하는 옥상은 호욱 씨만의 약초 창고라는데 제가 지금 산에서 전부 하나하나 제가 다 채집한 것들이에요. 약초 하나하나 호욱 씨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게 홍아 씨예요. 홍아 씨. 홍아 씨. 혈액순환에 좋다는 홍아 씨까지. 마지막으로 상자 안에 고이고이 숨겨둔 것은 사람의 모습을 꼭 빼닮은 자태, 다름 아닌 산삼? 조금씩 모은 약초가 제법 많아 보이는데 17가지요. 이거 다 어디다 쓰세요? 제가 다 먹어요, 그냥. 그의 병을 다스리기 위해 모인 약초, 금방 캐온 하수오부터 손질에 들어가는데
두 귀의 고소한 풍미로 밥에도 반찬에도 잘 어울린다는 하수오.